짜셨겠지만 첫 번째 여행지 어디였습니까? 첫 번째 여행지 네팔이었어요. 처음부터 어디 가려고 하셨어요? 그때는요 네팔 비자가 30일 비자밖에 안 나왔어요. 첫날에 카트만두에 가서 그 다음날 산에 들어가서 28일 동안 있다가 진짜 호랑이하고 마주칠 뻔했어요. 산으로 갔는데 어떤 동네에서 막아요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. 네팔에서 에? 그 같이 갔던 가이드한테 저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동네에서 호랑이가 나왔다는 소리다 이런 거예요. 호랑이가. 그래서 또 우리는 어쩌냐 이랬더니 아 동네에 거기 송아지도 있고 다른 것도 있으니까 그거 다 먹고 나면 배가 불러서 우리는 해치지 않을 거다. 근데 그때 정말 난생 처음으로 20 며칠 동안 머리 안 감아봤어요. 머리를 감을 필요가 없는 게 다 안 감아요. 그래서 나만 감아도 이상한 거고요. 그냥 모자 쓰고.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아프리카 가장 밑부터 이제 그 북쪽으로 올라가서 중동으로 해서 그다음에 이렇게 그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타고 그 국경으로 와서 청순으로 네. 와서 배 타고 한국에 온. 그러니까 한 대륙에 한 2년 정도. 그때는 3년 꽃만 딱 모아놨기 때문에 3년 되면 와야 되는 거였어요. 그래서 얼마나 짠순이 여행을 했는지 네? 같은 그 해외의 장기 배낭 여행자들 거의 거짓골로 하고 다니는 친구들 있거든요. 그 친구들의 사고예요, 저가. 그 친구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아주 싸구려 그 숙소에 가면은 1인실도 있고 그 5인방도 있고 네. 20인방도 있거든요. 저는 옥상에 가서 자요. 옥상에 가서 매트리스만 가면은 그거는 뭐 예를 들어 다른 데는 한 5,000원이다. 그러면 그 옥상에 자는 거 1,000원. 아, 그 아끼려고. 네. 네팔 갈 때 얼마 들고 가셨어요? 첫 여행 가실 때. 네팔 갈 때는 일단은 네팔 안에서는 그 비행기 값이 들었지 거기 예. 안에서 텐트 치고 다녔으니까 거기 안에서는 별로 안 들었어요. 하루에 뭐 5달러 쓰기 5달러 어디다 써요?